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21회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랜 기간 언론에 종사하면서 목도한 한국 정치의 토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지난 몇 달 동안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선동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 치는 것,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00일간 발의한 12건의 특검법, 7건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납득할 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 공격을 통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근거 없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총리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세대들은 아마 계엄령을 몸으로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계엄령이 발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그 권리 이런 것들이 심대하게 제한이 될 수 있죠. 주요 공공기관 같은데 군이 주둔하면서 우리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가 되겠죠. 물론 뭐 그런 것들이야 어떤 계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군이 모든 하나의 그런 그 국가의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걸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규모라든지 또는 통신수단의 발달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아주 특별하지 않고 이 계엄령 선포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거의 뭐 대한민국이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전 세계 200개 가까운 국가가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꽃피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민주당에서 최근 단행된 군 인사 그리고 특정 고교 출신의 몇몇이 모여서 계엄을 모의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동향이 파악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공무상 업무 협의를 위해서 만났다 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로 해서 만났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엄정한 그런 처벌과 사법적인 그런 그 절차에 직면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허용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미 훨씬 그 단계를 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치권에서는 좀 큰 좀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의식에 다들 젖어 있는지 그거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계엄령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이 말이 좌파 성향의 유튜브 매체로 급속히 퍼졌고 민주당이 이걸 그대로 받아서 유포시켰다는 것을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그 뭐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뭐 깊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은 워낙 이런 일들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그런 마음 아픈 상처죠. 우리 국가의 역사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의료 문제를 때문에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감사한 의사들이라는 명단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료계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복귀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있을 수 없다. 그 명단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명단에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의사들 그러니까 지금 예. 저 추석에 근무하도록 돼 있는 그런 그 의사들의 명단 또 실제로 복귀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의료 진료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명단을 계속 공개를 하면서 말하자면 뭐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이러는 것이죠. 예, 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만들었고 누가 유포를 하는지 파악하신 건 혹시 없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당국이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일을 무슨 그 전연 하나의 그런 뭐 하나의 그 논리적인 이유도 없고 우리 법적으로 뭐 처벌을 받거나 문제를 삼아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일종의 그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또 업무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직당국이 엄격하게 해야 되고 사직당국이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약 30건 정도 한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정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 잠시 좀 나와주시죠.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자체만 보면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혹시 무슨 정무적인 고려나 판단 같은 게 있었습니까? 왜 지금 수사를 하시는 겁니까?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과정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그 분량의 가족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단순히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특정인에 대한 또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행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지금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 거의 두 분을 악마화해서 대단히 무차별적으로 비방공세를 펼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무슨 정치보복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검찰 수사를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검찰을 조금 악마화하거나 너무 정치 집단화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전직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물론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좀 신중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장관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중은 하지만 예. 누구라고 차별을 두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의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결론이 난 데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이건 이미 짜놓고 내린 결론이다, 쇼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 수사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그 결론을 알려주고 어떤 쇼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무작위로 한 300여 명의
풀을 4개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그중에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14명 위원장은 한 명 있고 나머지 14명 추첨을 해서 15명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어떤 조작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그런 기소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면 그동안의 공격이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 나와 계시면 좀 잠시 좀. 네. 지금 어제 다시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을 투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17번의 오물 쓰레기 풍선을 살포를 했습니다. 예. 북한은 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우리 민간 단체들이 보내는 전단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북한은 그러한 이유 외에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군사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이 우리 주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크게 보면 우리 헌법으로도 그렇고 북한 주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광의에 우리 국민인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시죠. 자, 이 장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귀순 의향서를 쓴 북한 주민을 포승줄로 묶어서 저렇게 강제로 돌려보내는 장면인데 이런 거를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통치권자의 결단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 북한 선언의 강제적 북송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제가 드린 질문은 이런 일을 지금 장관으로 계시니까 만약에 지금 이 비슷한 유사한 일을 맞닥뜨렸다면 이게 통치권자의 결단 없이 저렇게 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정부가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바로 직전에서 멈췄다. 그래서 아직은 의혹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명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잠깐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관련된 화면을 보시면 대장동 사건, 위례 개발 사건, 백현동 사건에 성남 FC 사건까지 이 한 재판부에 배당이 돼 있어서 언제 이 재판이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또 국민들도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한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을 하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재판부의 사건 배당과 관련돼서는 법원의 업무인데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증거조사 절차 등이 어려움이 있어서 꽤 많은 사건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로 재판이 한꺼번에 병합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하나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저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언제 재판이 끝나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일반 국민의 재판도 물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좀 신속히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더구나 물론 거부가 되긴 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위정교사 사건도 같이 재판을 병합해달라 이러다가 이제 거부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계속 병합을 하겠다 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당사자로서는 한꺼번에 기회에 재판 받는 게 본인에게 좀 유리할 수도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로 재판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다시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최혜병 관련된 수사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이런 것에서 모든 것의 배후에 용산이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또는 특혜를 준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구조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건들이 어쨌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두 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조금 그 수사의 결과를 좀 지켜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뭔가 확실히 사실로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저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된 수사는 공수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의 아까운 그 젊은 장병이 돌아가셨느냐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분들이 제대로 그 말하자면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공수처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무슨 외압을 뭐 가했다는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고 있고 또 정당한 그 상사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런 그 명령 불복종에 대해서는 지금 군사법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첩이 된 사건에 대한 것은 경찰이 일단 해가지고 검찰에 지금 넘겨서 검찰이 그 수사를 필요하다면 더 보완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수사기관들이 나름대로 아주 공정하게 수사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막 예견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은 좀 그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한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시 이 법안이 가게 되면 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시는지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나 이런데. 에서 또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건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추석 연휴 의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유포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석 관련해서 우리 의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거는 우선 그 비상 진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앞으로 우리 의료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거나 이렇게 떠난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느 한두 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잠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좀 수많은 케이스를 여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 또 필수 의료 인력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찾다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들, 또 뭐 예를 들면 무슨 동아일보에 2023년 3월 29일에 난 병원 찾아 6시간 18분, 다리 절단 확률 90%, 털썩 주저앉았다, 뭐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의 요인이 뭐냐 하는 거를 이런 국민의 보건이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작년 1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개혁안을 만든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의료 증원 문제는 그중에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료를 어떻게 자기 완결적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필수 의료 인력이 양성이 돼가지고 제때 공급돼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또 우리 의사들이 직면하는 소위 그 의료 사고에 대한 소위 그 리스크, 이걸 어떻게 줄여주느냐를 위해서 의료 사고에 대한 특례법도 만들어서 이미 공청회도 했고 아마 곧 우리 국회에 저희는 이제 보내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야정 협의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누가 누구를 탓해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벌써 옛날부터 누적이 된 것을 제대로 우리가 해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우리가 351명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약에 줄였지 않았다면은 지금 내년도 2025년에 6,600명이 의사가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인 만 명을 늘리는 2030년, 35년까지는 만 명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에 우리가 351명을 줄인 그 하나의 패착이 지금 우리가 5년 안에 만 명의 증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료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안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세대에 대해서, 우리 후세대에 대해서 또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여야 정치권, 의료계, 의료계 그리고 그 시민단체, 국민들이 다 정말 힘을 합쳐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힘을 합쳐서 그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우리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뭐 의료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장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지혜롭게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의 개혁 정책들이 끈끈이 저항에 막히는 것도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만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과 사실상의 방탄 동맹을 맺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행태도 즉각 멈춰야 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지체된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